안녕하세요. 데이비드 5분 영어 데이비드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대면 수업. 우리가 벌써 이제 비대면 수업한 지 이제 3주 차예요. 오늘이 3주 차고 오늘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수동태 쌤이랑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해 봅시다. 쌤이 드린 그 쌤이 준그 프린트 있죠? 그것랑 같이 공부하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수동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는데, 수동태는 수동, 당한다, 누구누구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당하는 거를 이제 수동태라 그래요. 그래서 수동태는 공식이 있어요. 영어를 쓸때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라고 하는 PP. 우리 이제 동사 3단 변화 배우잖아요. 현재형,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분사 마지막에 나오는 거, 그 PP를 써주고,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 누가 했는지,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누가 해가지고 주어가 그 행동을 당했는지, 그래서 뒤에 by가 이제 여기서 전치사로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by 다음에 행위자를 써줍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요 by 행위자는 생략이 가능할 때도 있어요. by 행위자가 생략이 가능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행위자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 누구누구에 의해. 이게 이제 요맨 마지막에 나온 행위자죠, 행위자. 행위자에 의해서 뭐뭐가 되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수동이 뭐예요, 수동. 능동의 반대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 의해서 이제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하준 메이드 디스. 하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것을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능동이죠, 능동. 이거는 이제 능동태예요,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에요. 하준이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참고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삼형식이죠, 삼형식. 삼형식 문장을 이제 수동태로 바꾸는 건데, 일단은 공식이 있어요. 자, 목적어. 이것이라는 목적어를 주어로 써주는 거예요, 주어로. 그 다음에 하준이라는 주체를 맨 뒤로 이렇게. 그리고 동사는 가운데다가 넣어준다. 그래서 어떻게 고칠 수 있냐? This.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This. 이것은, 이 말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메이드를 이제 가운데다가 써주는데,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PP를 했죠. 그래서 비동사 써주고, 메이드의 PP는 메이드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하준이라는 사람을 맨 뒤에다가 써줍니다. 하준이라는 사람 맨 뒤에다 써주는데, 그냥 쓰면 안 되고, 없었던 바이.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없었던 바이가 생겨나죠. 자, 그럼 여기가 문제인데, 비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왜냐? 희재를 잘 따져줘야 돼. 디스니까 이제 단수니까 이즈겠네? 여기다 이즈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즈를 쓰면 안 되고, 메이드, 과거잖아요. 여기서 과거. 그러니까, 디스 워즈. 이즈가 아니라 워즈가 와야죠, 워즈. 그래서 디스 워즈 메이드 바이 하준. 그래서 이것은 하준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준이가 이것을 만들었다. 두 개가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위에 거는 능동태로 쓴 문장이고, 밑에 거는 수동태로 쓴 문장이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어, 능동태 주어가 맨 뒤로 가고, 능동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 그 다음 가운데 이제 동사구는 가운데로 오긴 오는데, 없었던 비동사가 생긴다. 그 다음에 PP를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 메이드는 다른 메이드. 여기서 메이드는 과거고, 얘는 과거 분사고. 우연히 생긴 게 같은 거죠, 우연히. 그래서 하나만 더 예문을 보면, The movie surprises them. 그 영화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서프라이즈가 이제 놀라게 하다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형식이죠. 댐이 목적어고, 이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꿔보면 데이. 자, 목적어가 데이죠. 데이. 그 다음에 무비, 영화가 이제 맨 뒤로 오는 거예요. 영화가 맨 뒤로 오는데 뭐뭐에 의해서 바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를 이제 가운데다가 넣어주는데 없던 비동사를 써줍니다. 근데 아까는 과거기 때문에 워즈였는데, 여기는 지금 시제가 현재죠, 현재. 현재니까 워가 아니라 아가 와야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비동사를 조심해야 돼요, 비동사를. 수동태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거는 B동사에서 많이 틀려요. PP는 많이 이제 연습하면은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드, 서프라이즈드. PP도 이제 서프라이즈드. 그래서 그들은 놀랐다. 영화에 의해서 놀람을 받았다. 느꼈다 이거죠. 당했다 이거예요. 수동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수동태 이제 개념을 잡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 수동태에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이 남았어요. 근데 부정문과 의문문은 쉬워요. 엄청 쉬워. 수동태만 이해하면 거의 이제 거저 먹는 그 수준이에요. 부분이에요. 자, My bike was fixed by my father. 자, BPP. 비동사 더하기 PP가 있으니까, 아, 이 문장은 수동태구나.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돼. 내 자전거는 고친 게 아니라 고쳐졌다. 당한 거죠? 고쳐졌대. 누구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동태인데, 이걸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 바꿔봅시다. 부정문. 자, 간단해요. 너무 쉬워. 수동태의 부정문은 not을 붙여주면 돼. not을. 근데 not을 어디다 붙이냐? 비동사 바로 뒤에다만 붙이면 돼. 다시. not을 어디다 붙인다? 비동사 뒤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 부정문. My bike was not fixed by my father. 그래서 이것도 수동태긴 한데 이제 수동태의 부정문이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내 자전거는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고쳐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고쳐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 자, 의문문도 엄청 쉬워요. 의문문이라는 거는 동사가 문장 앞에 와야 되는데 수동태 문장은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의문조동사 둘을 안 쓰고 비동사를 앞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was, 비동사 was죠. 그래서 was, 맨 앞에다 was 써주고 그 다음에 순서로 쭉 써주면 돼요. 그래서 was my bike fixed by my father.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이제 물음표만 끝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was my bike fixed by my father. 그래서 내 자전거가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고쳐졌니? 이 말이죠. 고쳐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동태 아주 기본 기초적인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수동태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고 양이 또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그 다음에 뭐 수동태 조동사랑 또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수동태로 쓰이는지,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행위자가 생략될 땐 또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by 말고 또 다른 전치사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 기본적인 수동태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심화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동태 기본적인 거 쌤이랑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그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프린트 줬죠. 그거 쌤이 답지도 같이 줬으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쌤이랑 만나서 수업을 해야 제일 좋은 건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랄까 혼자서 좀 공부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쌤이랑 이제 학원 같이 안 다니고 이제 따로 이제 뭐야 쌤이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은 문제 수동태 관련된 문제 이제 있잖아요. 교재나 문제 푸시고 만약에 문제가 모자르면 쌤한테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쌤이 가급적 빨리 문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조금만 거리 두기 동참하시고 위생 철저히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많은데 웬만하면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외출을 되도록 삼가고 집에 있으세요. 집에. 자,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그 위기를 같이 잘 안전하게 해결해 봅시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잘 대처합시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쌤이랑 공부해줘서 고맙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안녕!